70페이지 가봅니다. Arise란 단어는 A하고 Rise가 합쳐졌겠죠. 뜨다라는 말에서 나왔겠지만 강조가 들어가가지고 얘는 어떤 일이 제대로 뜬 거죠. 이게 발생하다가 얘가 1, 얘가 2, 얘가 3, 하나 더. 이게 보통 고3까지 이게 끝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Take place. 발생하다 내겠어. 이렇게 내겠지, 시험을. 내려가자. 우린 세게 하는 수업이 아니야, 지금 이건. 중학교 레벨 수업하는 중이라. Arouse 갑시다. 얘는 Arouse 자체가 그 뜻이라 뭐 어근으로는 연결하지 않을게요. 예, 감정을 불러일으키다. 내려가서 Amaze라는 말에 A는 강조일 테고요. Maze는 당황이 아니라 이게 뭐야? 미로죠, 미로. 그러니까 Maze Runner? 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게 한 5-6년, 7-8년 전에 나온 영화인지 하여튼 그때 애들이 뭐 영화 재밌는 거 있냐 했더니 메이즈러너 재밌다 그래가지고 봤던 기억이 나네요. 1편 보고 2편 보는데 1편하고 거의 비슷해서 재미가 없어. 1편은 재밌게 봤는데 2편은 재미가 없었던 것 같네요. 메이즈, 미로, 레버린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건 잘 안 나와. 놀라게 하다 때문에 무슨 어메이징 그레이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고 나중에 합시다. Surprising, Amazing, Astonishing, Startling인데 지금 안 할게요. Ashamed 갑시다. A, Shame, ED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Shame이 부끄러움이란 말이야. 얘가 Shame이 부끄러움인데 얘는 과거분사잖아. 부끄러움을 당한. 예, 창피하니고 얘는 Only 서. 그게 뭐예요? 서술적으로만 쓰인다고 ashamed, asleep, afraid, alike, alone, alive, 무슨 awake, aware, apart 같은 단어들은 주격보호나 목적격보호, 즉 보호로밖에 안 쓰인다고 시험 나올 문법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예, 거기까지 해서 70페이지 마무리하겠습니다.